안녕하세요, 글준입니다. 예. 진아 씨와 함께하는 게임 프로그래밍 들이대기. 오늘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진아 씨와 함께 나눠볼 주제는 C 언어의 반복문입니다. 반복. 예, 반복은 많이 들어보셨죠? 반복 학습. 뭐, 반복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을 건데요. 반복은 계속, 예, 같은 뭐 루틴이랑 같은 이런 코드 부분을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 여러 번 실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쓰이는, 예, 그런 명령문이 되겠죠. 예, 그러면 반복문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구글 키워드 검색에서 반복문이야, C 언어의 반복문이란 이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반복문이란 반복문이란 프로그램 내에서 똑같은 명령을 일정 횟수만큼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명령문입니다. 이게 정의가 되겠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제가 뭐 영어로든지 한자로든지 그 뜻을 알아보겠는데요. 뭐좀 쉬운 단어, 반복, 이런 단어는 그냥 그렇게 많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말의 뜻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다루지 않고 바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말이 있어요. 예. 설명하는 와중에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때그때 또그 말의 뜻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게임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컴퓨터와 사람의 그런 대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랭귀지 언어는 같은 말을 쓰는 그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기 위한 그런 언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기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죠. 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영수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 기본을 다지기 위한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국어를 알아야지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자료도 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뭔가 개발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용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앙클 주는 오늘은 이 반복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복문이란 프로그램 내에서 똑같은 명령을 일정 횟수만큼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명령문이다. 똑같은 명령이라는 게 중요하죠. 똑같은 명령을 일정 횟수만큼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명령문이다. 그럼 그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들어가 보면 나오겠죠? 반복문의 종류. For, while, do while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반복문의 종류에는 이렇게 있나 보네요. 시언어 반복문에는 for while, do while. for while, do while. 시연에서는 세 개의 반복문을 가지고 있다. for, while, do, while. 예. for, while, do, while.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의 종류에는 예. 포문이죠. 포문. 예. while do while 예. 이렇게 while이 철자가 맞는지. while. 예. for 기본 시연에서 반복문 중에 가장 저한테는 익숙하고요. 물론 while도 익숙합니다. 예. 근데 do while이라는 게 있네요. 예. 영어로 말하면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예. 뭐뭐 하는 동안. do while은 해라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의미인데요. 예. for while, do while에 대한 또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가면 되겠죠. 예.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 검색을 빈 검색을 활용해서 코드를 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봐야겠죠. 루틴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루틴이 되어 가고 있어요. 시 언어로 C 언어로 포문 예제 원해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그냥 포문 예제라 그러면 예. 포문 예제를 이렇게 검색하면 구글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네요. 시 언어로 포문 예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질문으로 빙이 검색이 질문으로 인식이 안 되면 그냥 키워드 검색으로 인식되었을 때는 그냥 구글 키워드 검색을 또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연결돼 가지고. 예. 네, 뭐 시연으로 포문 예제 이거는 뭔가 질문으로 인식이 됐나 봐요. 예. 빙의 그 오픈 AI 기반의 빙 예, 그런 오픈 AI에서 어떤 문자열은 질문으로 인식하고 어떤 문자열은 그냥 키워드 검색 요청으로 인식하는지는 지금 여러 번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시 언어로 포문 예제 만들어줘라는 걸안 적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예, 다음은 시연으로 작성된 포문의 예제입니다. include stdio.h 프린트f 이런
키워드들을 쓰기 위한 뭔가 헤드 파일이겠죠. 그 중에 이 printf가 표준 stdio가 표준 입출력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대한 그런 함수들을 선언하는 그런 헤드 파일이 있기 때문에 include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포문에 대한 우리가 예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예제를 만들어 줬냐면 0부터서 포문이 여기죠. 포문은 빙에서 만들어 준 예제는 0부터서 9까지 10이라고 적혀 있지만 같거나 작지 같거나 라는 그 이퀄이라는 그런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보다 작으면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라는 그런 비교 연산자 꺽쇠가 있기 때문에 equal 꺽쇠가 아니고 그냥 꺽쇠이기 때문에 10은 빼고 그리고 i는 0부터니까 0부터 9까지를 i가 여기 정수니까 i에 0부터 9까지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한 번씩 요 안에 요 printf를 돌면서 포를 0부터 9까지니까 10번을 돌겠죠. 10번을 돌면서 10번을 돌고 프린트 헬로 월드 10번을 실행하고 헬로 월드 0, 헬로 월드 2, 헬로 월드 3, 4, 5, 6, 7, 8 이렇게 10번을 실행하고 리턴 프로그램 종료하는 그런 소스 코드를 만들어 줬네요. 이렇게 해서 포문 반복문을 한번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완성도 있는 리포트를 또 작지만 이렇게 알차게 해도 만들어줬네요. 포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 뜻도 알아야 됩니다. 초기라는 것은 아시겠죠? 영어로 말하면 initial, 초기, 초기 앞쪽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실행되는 식이란 뜻이죠. 제일 처음 i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i는 위에서 선언한 int i, i를 int라는 자료형으로 선언했잖아요. 이 선언한 데 이 i 정수에다가 메모리에다가 0을 할당을 시켜주는 거죠. i라는 그 변수의 주소에 0을 할당을 시켜주는 거죠. 이걸 정의라고 그러죠. 메모리를 실제로 잡아주는 걸 변수의 메모리에다 값을 할당하는 걸 정의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식에서는 i는 1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건식에서는 조건 컨디션을 검사하는 거죠. i가 10보다 10 미만이냐 이하가 아니고 이하는 equal 꺽쇠고 미만은 그냥 꺽쇠 미만은 비교하는 숫자를 빼고 그 정수 1을 뺀 정수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 1대 참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보다 10 미만이냐 이게 만약에 i가 10이 되어버리면 i와 10이 같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 이하 0부터 9까지는 참이 되는 거, 그런 조건식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if 뭐 만약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조건식이라는 의미를 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는 1부터서 이 초기식이고요. i는 1부터 i가 10보다 10 미만이면 여기
아래 그 포문 포문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printf 문을 실행을 하라는 하고 i를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는 i 원래 i 값에서 1을 더해주는 증가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0일 때이 printf를 실행하고 여기 증감식에 들어가게 되면 i는 0에서 1이 되고 다시 i가 1이 되는 상태에서 다시 i와 10, i가 10 미만이냐 이 조건식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식은 이 포문 처음 시작했을 때딱한 번만 실행하는 거고 조건식은 매 루프를 돌 때마다 i 값과 이 i 값이 10보다 작은지를 루프를 돌 때마다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만족하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printf 명령을 실행하게 되고 이 printf 명령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로는 i++ 와서 증감식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번 i는 0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매 반복할 때마다 조건식을 비교하게 되고 또 조건식이 참일 때 그 포문의 명령문들을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증감식을 또 한번 이 포문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을 한번 실행을 하고 나면 증감식을 갖다가 다시 조건식에 들어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조건식, 증감식, 조건식, 증감식, 조건식, 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해야겠죠. 참일 때.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걸 언제까지 실행하느냐. i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여기서 해두는 거죠.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반복할 코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포문에 또 이런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while 문의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연으로 while 문 예제 시언어로 while 문 예제 while 문은 어떤 또 포문과 어떻게 또 다르게 또 작동을 할까요? 같은 실행을 하는 거네요. 0부터 9까지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while 문의 구조는 문법 구조는 이렇습니다. while 조건식 반복할 코드 포문보다 좀 단순하죠. 포문은 for 조건식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반복할 코드인데 while 문은 그냥 조건식만 있습니다. 이 조건식만 만족하면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조건식만 만족하면 계속 반복한다. while printf i가 10보다 작을 때 printf와 i++ 이 코드를 실행하라. i++는 이 플러스 플러스는 여기에서는 또
같이 그 똑같은 그 코드죠. 코드인데 증감식에서 쓰였고요. 포문에서는 증감식에서 쓰였고 여기서는 그냥 중괄호 안에 그냥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는 하나 일식 증가시키는 인트에서 일식 증가시켜주는 그런 연산이기 때문에 뭐 증감식에서도 쓰일 수도 있고 그냥 단독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의 또 식에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연산자와 피연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연산자가 하나고 플러스 플러스라는 그런 증가 연산자잖아요. 증가 연산자가 피연산자는 i가 되는 거죠. i 플러스 j 그러면 연산자는 플러스가 되고 피연산자는 i 플러스 j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피연산자가 하나뿐인 피연산자가 하나인 그런 연산입니다. 연산에 대해서도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죠. 그런 피연산자 개수가 한그 명령 줄에서 피연산자 개수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는 A 플러스 B다. 그러면 연산자는 C는 할 때는 이꼴을 하고 플러스 이두 개가 연산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ABC라는 피연산자 세 개가 또 있는 거죠. 여기서는 I라는 피연산자 하나만 있는 거죠. 이 연산자 부분은 그냥 사칙 연산 시간에 배웠던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제 추가된 또 연산자가 C언어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볼까요? C언어에서 연산자 한번 찾아볼까요? 연산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산자는 한마디로 계산을 하는 C언어에서 연산자 우리 사칙 연산을 하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본적으로 이런 연산자들이 있고요. C언어에는 그리고 퍼센테이지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가 얼마냐 만약에 정수 A와 정수 B를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를 구하고 싶으면 퍼센트라는 나머지 연산자를 쓰면 됩니다. 이 연산자도 한번 다음에 다뤄야 될것 같긴 한데 한 번에 다루기는 조금 양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연산자 는 오늘 다루는 범위보다는 좀 내용이 많죠. 이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연산자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산자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연산자가 왜냐하면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위한 또는 논리적으로도 크냐 작냐 이런 것도 비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산자의 종류를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좀 쉽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플러스 연산자가 증가 연산자가 적용이 돼서 while문이 반복될 때마다 i가 10보다 작으냐? 네. 그러면 print hello world 0. 그리고 1이 증가하겠죠. 그럼 1이 되는 거죠. i는 1이 되면 1이 10보다 작으냐? 네. 그러면 hello world 1. 이렇게 해서 9까지 10번의 그런 반복문을 돌게 되고, 근데 10이 딱 됐을 때 i가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이 10보다 작으냐? 같이 작지는 않잖아요. 예. 10이 10보다 미만이냐? 아니요. 그러면 이 while 문을 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return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while. 이렇게 해서 조건식을 가지는 while을 봤고요. 두 while은 뭘까요? 두 while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while은 조건식만 검사하고 반복할 코드를 그 다음 중괄호에다가 넣으면 되는 아주 심플한 그런 반복문입니다. 근데 두 while이라는 게왜 두라는 게 붙였을까요? 예. 한번 두 C 언어의 두 while 두 while 문 예제. 두 while 문과 그냥 while 문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많이 차이는 아닐 텐데, 반복 코드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예, do while, 예, do 중괄호 반복할 코드, 중괄호 닫고 while의 조건식. 예, 일단 한번 실행해. 예, do while 문에서 do 중괄호 안에 있는 반복 코드를 일단 한번 실행하고, 그리고 조건식 비교하는 while 문은 뒤쪽에 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해석해 보면 일단 정수 i에 0을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그리고 do 일단 실행을 해. printf hello world 0이 들어갔으니까 0이겠죠. 첫 번째 스트링이 화면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i++에서 증가 연산을 하면서 i가 1이 되겠죠. i가 1이 되고 while i 그러니까 1이 10보다 작은 동안은 i가 10 미만일 동안은 다시 2로 돌아가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while 문에서 다시 돌아가서 2로 돌아가서 이 중괄호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do while 문은 일단 한번 실행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while 문에서 그 컨디션 상태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상태가 참이면 다시 두 있는 데로 와서 그 두의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 코드를 실행하고 그리고 그 반복을 하는데 이제 while에서 이 상태를 체크했을 때 거짓이 된다면 그 반복문을 중지하고 다음 또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do while 반복문 while 문과 do while의 차이는 반복문 코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눈여겨보시면 되겠네요. while문 다음 조건식이 있는 조건식을 확인한 다음 중괄호를 하고 그 중괄호 안에 반복할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do while문은 일단 한번 do 문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while문 있는 곳에서 조건식을 검사하고 만약 조건식이 참이면 do를 한번 실행 한번 do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중괄호 안에 있는 반복 코드를 실행하고 그리고 다시 while 문으로 왔을 때 조건식을 또 검사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 일단 한번 실행하는 건 do while. 예.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그냥 while 문은 조건식을 검사하고 난 다음에 반복할 코드가 있는 그 차이네요. 예. 이렇게 for 문과 문과 for 반복문이죠. 예. 그리고 while 문, do while 문 이렇게 예제를 보면서 오늘 C 언어의 반복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이런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컴퓨터는 사실 컴퓨터는 인간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생겨도 인간의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기는 힘들 거예요. 그거는 헝클준의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인간은 같아질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떻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컴퓨터는 감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는 이상, 컴퓨터에 전기가 들어가는 이상 프로그래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인간형 일반 AI 뭐 이런 쪽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컴퓨터는 어쨌든 인간하고 달라요. 완전 달라요. 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을 흉내내는 거지 인간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솔직히 하루 종일 컴퓨터를 전기를 넣고 서버 같은 서버 컴퓨터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건 거죠. 만약에 컴퓨터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서버 컴퓨터를 계속 켜놓고 계속 연락에 돌릴 수 있을까요? 상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빠지다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고장 나면 우리 그 컴퓨터 주인이 좀 속이 쓰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컴퓨터는 하루 종일 일을 시켜도 불만이 없는 전기만 들어가면 일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도구에서 이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루틴.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 게임 말고 그냥 게임을 한다 그러면 술 마시고 그냥 재밌게 그냥 게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카드 게임도 할수 있고 근데 그걸 컴퓨터는 전기만 들어가면 그 반복된 그런 루틴들이 힘들지 않게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인간은 지구력이 조금 약해요. 특히 이런 숫자 계산하는 거, 게임 룰 계산하는 거, 뭐 판단, 어떤 뭐그 반복적인 판단, 반복적인 계산, 반복적인 부분에 좀 사람들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질려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 반복문, 이 명령을 가지고 하루 종일이라도 패를 돌릴 수 있어요. 하루 종일이라도 몹을 잡을 수 있어요. 컴퓨터는. 그래서 우리 그 내가 직접 사냥하지 않고 자동 사냥 같은 게또 있잖아요. 게임에서 그런 것처럼 그게 가능한 게 어떤 일이 끝나면 또 반복을 시키고 어떤 일이 끝나면 또 반복시키고 계속 반복을 시키는데 만약에 이 플레이어가 나타나가지고 그만 일해 이렇게 하면 반복을 중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문은 어쨌든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은 계속 컴퓨터는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가고 프로그래머가 설정한 또는 게이머가 시킨 대로 AI라든지 컴퓨터는 계속 반복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질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단지 오래 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날 뿐이지 감정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인간이 잘 못하는 반복하는 그런 명령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어지는 이 포문, 와일문, 두 와일문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필요한 거겠죠. 인간이 하기 싫은 걸 AI라든지 컴퓨터가 해주면 사람은 좀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보다는 좀더 자기가 좋아하는 좀 창의적이고 인간만이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일을 하든지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에서 또 플레이어도 있지만 AI, NPC들도 자기 역할을 나름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그런 역할을 해준답니다. LOL에서 그 몹들이 MMORPG에서 그 몹들이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LOL에서 영웅 이외에 그런 AI들이 나름 또 정해진 룰대로 게임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은 정해진 룰대로 계속 반복 작업을 플레이는 신경 안 쓰고 자기 플레이만 할수 있게 재미있는 또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또 도움을 준답니다. 반복문 상당히 컴퓨터가 잘할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포문, 와일문, 두 와일문 예제도 살펴봤고요. 반복문의 또 그런 정의, 반복문이란 프로그램 내에서 똑같은 명령을 일정 횟수만큼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명령문이다라는 이 정의도 한번 내려봤습니다. 오늘은 조나지 씨와 함께하는 게임 프로그래밍 들이대기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시 언어의 반복 문이었고요. 예, 또 하다 보니까 내일도 주제도 나왔네요. 예, 내일 다음 시간 파트 7에서는 계산할 때 필요한 연산자에 대해서 좀 시 언어에서 사용되는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클 준스 테켄 아트 TV, 엉클 준스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썰도 이야기해보고, 실제로 게임 프로그램의 배움도 가져가보는, 어떻게 보면 길라잡이가 될수 있도록 엉클 준 노력하겠습니다. 즐기세요. 감사합니다.